하면은 이게 저 광주에서 그 민간인들의 그 대표자들과 학생들 대표자들 간에 그 서로 간에 매일 아침에 모여서 회의를 해요. 회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그 전날 있던 일,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냐면은 전날에 한 영감이 시골인데 그 광주 변두리죠. 변두리인데 거기에서 잠이 안 오고 여기 영감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 잠이 그 깊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? 근데 앞산에서 뭐 투성대는 소리가 나고 또 군인들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이고 이래 가지고는 그 이튿날 일어나서 가보니까는 뭐 이렇게 땅을 파고 뭘 묻은 흔적이 있어서 가서 파보니까 그 시체들을 그러니까 그 죽은 학생이라든지 시민들을 그 비닐백에다 넣어가지고 몰래 밤에 가서 야산에다 묻은 거예요. 매장을 시킨 거예요. 이제 그런 보고라든지 등등 그 전날 있던 거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그 우리가 그 개헌군과 대항을 하게 되면은 많은 사상자가 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전부 다 반납하자 라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게 결정이 되니까는 이제 그 무기를 수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무기들을 자진으로 많이들 갖다 내고 그랬어요. 그래서 이게 그 일부분이에요. 근데 또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도청 지하실에 소활 얘기하는 그 보도실, 그 프레센터가 거기 있었어요. 그리고 학생들이 거기서 전부 다 진두지휘를 하고. 근데 들어가다 보니까 한 학생이 뭐라 하냐면 저 박스 뭐냐 그거예요. 그러니까 학생이 뭐냐면 TNT라고. 그래서 보니까 TNT를 갖고 왔는데 막 여러 박스가 있어요. 그래서 만약 그게 터지면 그 도청이 날아갈 정도가 될 그런 TNT더라고. 내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야 이거 나가야 되겠구나 하다가 딱 생각이 나서 그러면 저 도화선은 어디냐? 뒤에서는 이거 도화선으로 점화를 시켜줘야 되거든요. 그래야 폭발하거든. 근데 도화선이 뭔데요? 그리고 물어보더라고.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안도감이 되더라고요. 이거 뭐냐면 도화선도 모르고 이러니까 이건 폭발을 못 시키는구나 하는데 그때 그 TNT와 장갑차 그리고 그 이 칼빙, 에모왕 또한 그 수리하려고 갖다 맡겼던 M16 같은 게 이게 전부 다 이게 반납이 됐습니다. 근데 이게 며칠 날까지 전부 다 됐냐면 25일 날까지 했어요. 그러니까 그 시민들에게 가진 마음을 아시겠죠. 이 사람들이 죽기 살기 싸우는 것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건데 내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아마 그 한국에서는 M16으로서 미국 친구들이 우리 한국 군인에게 M16을 주고 처음 사용된 것이 아마 광주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. 그래서 이제 이게 쭉 전부 다 무기 수거를 해가지고 이 지금 여기 앉은 이 친구는 지금 한 50이나 60이 갇혀 왔겠죠? 되고.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은 볼 때는 단조롭죠. 근데 이때만 해도 지금은 아직 사진기가 참 발달돼가지고 아무리 껌껌한 데서 찍어도 전부 다 그 영상이 전부 다 이미지가 나타납니다. 근데 이때만 해도 우리가 그 젤로 광도가 빠르다고는 필름을 가진 게 400이에요. 근데 400인데 그400 가지고는 이 아침 이게 8시 한 30분인가 그 정도 되는데 이게 광이 나오지가 않습니다. 사진이. 플래시를 쳐야 되는데. 근데 이 참고적으로 이 전투장에서는 절대 가서 플래시를 치면 안 돼요. 그건 자살행위입니다. 왜냐하면 플래시 치면 총 쏘는 줄 알고 거기다 그냥 바로 사격을 해버려요. 그래서 플래시도 못 쓰고. 근데 이제 ENG 그 외국 기자들이 이제 쭉 와 있어도 촬영도 못하고 그랬는데 나는 이제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저 사진기를 잡으려고 싹 고개를 돌렸는데 저격수가 쏜 거예요. 쐈는데 이 내 그 바로 뒤에 그 콘크리트 대에 이렇게 대고 기대서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걸 싹 돌리는 순간에 와서 이제 베긴 게 베겨가지고 콘크리트 파편에 돼가지고 막 피가 막 나고 그러는데 이제 백에서
타월을 꺼내가지고 닦으면서 기어서 막 나갔어요. 나가니까, 나가서 보니까는 외신 기자들하고 뭐 여러 명이 한 대여섯 명이 층대에 쭉 앉았어요. 그 전남일보 2층에. 전북일보군.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다친 데를 보였죠. 보이면서 이거 얼마만큼 다쳤냐 하고 보니까 그때도 막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콘크리트 파프니 이제 베개가 있으니까. 근데 그 한 ENG 기자가 ABC 기자예요. 이 친구가 쓰고 웃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담배를 피다가 담배를 나를 줘요. 그래서 담배 펴봐라. 그래서 담배 연기가 뒤로 나오면은 못 사는 거고 담배 연기 안 나면 괜찮은 거다. 이 친구는 이제 그 월남 같은데 전군 기자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아주 뭐 좋고 하는 데도 아주 대담해요. 그게 이제 그래서 보니까 괜찮아요. 그래서 이제 피는 그래서 이제 피 닦고 이렇게 해가지고 취재를 이제 계속 했는데 참 이게 이 사진이 날 살렸다고 보죠. 이게 뜻 있는 사진입니다. 이게. 그, 저, 이 사진은 이제 그 광주, 이제 그 매년 5월 달이면은 광주에서 행사식으로, 지금도 그러고 있죠? 행사식으로 사진 전시회를 해요. 그런데 이제 이 사진은 제가 그 어떤 사진이냐면은 그 5월 26일 날 그 도청에 하고 있던, 도청 안에 있던 학생들, 대여섯 명하고 민간인들하고 몇 명이서 전부 다 사살됐어요. 계엄군들한테. 그래가지고 그 시체를 끌어내려오는데 참 나는 내가 그 그때 당시 그 젊은 혈기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지만은 계엄군들이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확인 사살까지 했더라고요. 그 학생들을. 근데 이 단가다가 시체를 들고 내려오면 좋겠는데 어땠냐 발을 두 명이서 발 하나하나를 잡고서 층계에서 끌고 내려놓은 거예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 머리가 어떻게 되겠나. 좀 시체가 탈탈탈 내려오는데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. 그걸 보면. 보면서 느낀 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 도청 앞에다가 그 시체들을 갖다 쭉 놨어요. 그 놨는데 왜 놨느냐. 근데 저 좀 쌍스럽게 얘기하면 쓰레기차에 싣고 가려고 왔고 놓았고 또 뭐 조금 구상하게 얘기하면 미화원 차에 싣고 가려고 왔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도 어떻게 됐었냐면은 또 막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. 그래서 외근 나오고 가서 보니까 그 시체 한 여덟 일곱 군지 쭉 갖다 놨는데 그 중에서 한 학생은 살아 있어요. 살아 있는데 그걸 이제 싣고 가려고 그러니까 막 시민들이 그냥 야단을 치고 그냥 막 항의를 하고 이러니까는 군인들이 모른 척하고 뒤로 물러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학생 실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지금까지 그 생사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. 그거 이 사진은 뭐냐면 내가 칼라 사진으로 찍은 건데 이게 7년 후에 전시회는 그 사진 속에서 죽은 자기 자식 행방불명된 자식을 확인하게 가지고 오열하는 장면입니다, 이게. 예, 참, 우리나라 민족이 참 불쌍하죠? 그런 거 보면은. 뭐, 두서없는 설명서를 이렇게 조용히 잘 들어주시고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